안녕하세요. DIY 강아지 옷 만들기 초코 공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오리런 생리대 한 겸복, 한 묘복 만들기 1탄으로 패턴 그리기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패턴을 이용해서 한겸복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기본 패턴은 저의 기본 패턴 그리기 영상을 참고하셔서 아이에게 딱 맞게 그려주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 초코공방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모복 패턴을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치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아이의 등 길이 2분의 1 되는 부분은 앞판의 밑단선의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를 기억해 주세요. 등 길이의 2분의 1 지점이 앞판의 밑단선의 위치이고, 그 부분에서 뒷다리 사이를 지나 꼬리 바로 아래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줍니다. 그리고 꼬리 밑에서 생식기까지의 길이도 측정해 주는데, 그 길이는 대체로 소형견의 경우 6에서 7cm 정도가 됩니다. 이제 꼬리의 지름을 측정해 주는데요. 소형견은 3cm, 중형견은 4cm, 대형견은 5cm로 해주시면 적당합니다. 둘레가 아닌 지름이 3에서 5cm입니다. 이제 그 치수를 기준으로 오리런 생리대의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소형견은 꼬리의 지름을 3cm로 해주면 적당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등판 패턴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꼬리의 지름만큼 위로 올려서 그려줄 거예요. 3cm 올린 위치에 등판 패턴의 밑단선이 위치하도록 놓습니다. 그 후에 등 중심선에서 꼬리 지름의 2분의 1 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등판은 패턴의 2분의 1이니까 가로의 폭은 꼬리 지름의 2분의 1만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등판의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옮겨줍니다. 종이가 둘다 하얀색이라 잘 보이지 않네요. 밑단선은 앞판을 그린 후에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앞판을 준비해 주세요. 앞판은 등판과 밑단이 마주 보도록 놓고 그려줄 거예요. 인형에서 다시 한번 보면 앞판의 밑단선은 등 길이의 2분의 1 위치와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꼬리 밑에, 항문 밑에서부터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 길이만큼 패턴지에 체크해 주세요. 앞판의 밑단선이 그 체크한 부분에 오도록 놓아주세요. 항문 밑에서부터 앞판 밑단선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서 패턴지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기본 패턴의 앞판의 밑단선을 맞춰 놓고 패턴을 따라 그려줍니다. 옮겨 그린 패턴은 밑단선이 서로 마주 보도록 놓아줍니다. 이제 뒷다리 사이의 폭을 체크해 주는데요. 소형견은 6cm, 중형견은 7, 대형견은 8cm가 적당합니다. 지금 이 패턴은 절반인 패턴이니까 그 폭의 2분의 1 되는 부분을 새 패턴의 밑단에 표시해 줍니다. 이 점에서 앞판의 진동둘레의 가장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등판은 진동둘레의 아랫부분과 연결하지 않고
허벅지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연결할 거예요. 이 부분은 대체로 등 길이의 5분의 4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등 길이를 5등분했을 때 밑에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위치인데요. 등 중심선에서 아래서 5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옆선과 이어주신 다음 그 점에서부터 아래 밑단선의 다리 사이의 폭만큼 체크해준 부분과 이어줍니다. 이제 앞판과 등판에 새로운 밑단선이 만나도록 놓아주시면 강아지 오리런생이 돼 환묘복의 패턴의 기본 틀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패턴을 조금 세밀하게 다듬을 거예요. 먼저 등판 진동둘레의 아랫부분에서 등 길이 5분의 4 위치를 체크한 부분을 이어서 등판에 새로운 옆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등판 옆선의 길이도 함께 측정해 주세요. 그 길이만큼 앞판의 옆선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하면 등판과 앞판의 옆선을 그려줬고, 그 사이에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곡선을 그릴 때는 곡자를 이용하면 좋겠죠? 먼저 밑단선의 꺾인 부분을 곡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앞판의 옆선이 끝나는 부분과 곡선으로 이어주고, 마찬가지로 등판의 옆선이 끝나는 부분과도 곡선이 되도록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판과 등판의 다리 부분이 오목한 곡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 꼬리 부분도 모서리를 곡선으로 바꿔주세요. 환묘복과 환견복은 조금 더 수정해 줄 거라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선 강아지 오리런생니대의 패턴을 잘라줍니다. 이때 새로 그려진 옆선까지만 잘라주시고 다리 부분은 일단 자르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그 잘라준 앞판을 등판의 옆선과 만나도록 놓아줍니다. 새로 그려진 옆선끼리 만나도록 놓아주는데 패턴 수정하기에서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옆선이 바뀌면 진동둘레의 아랫부분도 함께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진동둘레가 꺾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수정해 주시고 앞판과 등판에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꺾이지 않고 완만한 곡선이 되도록 수정해 주세요. 다듬어준 다리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꼬리 부분도 잘라주세요. 새 패턴을 밑단선끼리 맞춰서 놓아줍니다. 이 패턴이 강아지 오리런생니대의 패턴이 됩니다. 여기서 환견복이나 환묘복을 만들려면 생식기 부분을 파주어야 하는데요. 인형에서 보면 소형견의 경우 보통 항모 밑에서 생식기까지의 길이가 6에서 7cm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이만큼 앞판의 밑단선을 파줍니다. 그리고 폭은 꼬리의 지름에 맞춰주세요.
앞판의 밑부분을 파주기 전에는 강아지 올인원 생리대의 패턴이 되고 생식기 부분을 파주게 되면 환견복, 환묘복의 패턴이 됩니다. 만들기 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에 업로드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아이들이 입고 벗기 편하도록 등판에 염임을 해 주었어요. 저는 친구 아가의 올인원 생리대를 만들었는데요. 환견복이나 환묘복일 경우 앞판의 아랫부분의 생식기 위치에 맞춰 파주시면 되겠죠? 오늘 보신 강아지 올인원 생리대 환견복, 환묘복 패턴 그리기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